3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1번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? 다시 들어보세요.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? 2번. 거기에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? 다시 들어보세요. 거기에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? 3번.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다시 들어보세요.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4에서 5번.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어떻게 오셨어요?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. 다시 들어보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.